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소를 액체로 만드는 액화수소 생산 설비가 창원에 들어섰습니다. 부피가 적은 액화수소는 저장과 수송이 편리해 수소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가스에서 생산된 기체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액화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설비가 완공됐습니다. 세계적으로는 9번째 보유국입니다. 국비 등 950억 원을 투입해 설비 대부분을 국내 기술로 지었습니다. 하루 생산량은 5톤, 수소버스 200대 충전이 가능한 양입니다. 액화수소의 부피는 기체수소의 800분의 1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운송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나 반도체 등 다량의 수소가 필요한 여러 첨단 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 수소 철도, 수소 선박 등 대형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도 수소 버스가 좀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 활용 쪽에 더 확대를 해서 수소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수소 에너지의 본격적인 활용이 한층 앞당겨집니다. 탄소 중립과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이 수소가 수송용, 산업용, 발전용 각 분야에서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수소 액화 플랜트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 기술의 국산화와 연구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